저라면 차라리 GT를 선택할 것 같은 알리르보다는. 근데 알리르를 제가 나쁘게 보고 그러진 않아요. 알리르도 나름 실속이 있는 분들한테는 알리르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오랜만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푸조 408. 이거는 GT가 아니라 알리르 등급입니다. 우선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는 대부분 GT 등급으로 시승했었는데요. 알리르는 기억하기로는 블로그 시절 막바지 때 한번 시승한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GT 시승 차량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가 시승 행사여가지고 알리르 등급으로 하게 되었는데 마침 잘 됐죠? 알리르도 정보 어떤지 알려주면 좋으니까요. 308을 시승했을 당시에는 디젤이었었는데 408은 가솔린으로 들어오네요. 사실 저도 이거 생소해요. 느낌이 308 디젤로 시승했었는데, 물론 디젤이 사라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실내는 설명할 게 없는 게 308이랑 인테리어가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아무래도 알리르 등급이니까 여기가 원래 터치식으로 들어갔었잖아요, 308 시승 때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버튼식으로 들어가는데, 밑에 피아노 건반식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거 전에 308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피아노 건반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토글 그런 방식이 좀 들죠. 너무 오랜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분당도 안 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나중에 제가 갚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밑에가 버튼식이다 보니까 센터페시아랑 좀 안 맞는 그런 어색한 느낌은 있어요. 아니 나쁘진 않은데, 저는 여지껏 GT를 시승해 왔었잖아요. 한마디로 눈이 좀 높아졌죠, 제가. 뭔 개소리야! 근데 이쪽 부분은 다 터치식이고요. 조금 전에 앞차가 바로 끼어들었는데 계기판에 노란 경고등이 딱 잘 들어왔었네요. 이거는 운전자에게 경각심 주고 엄청 좋죠, 이러면. 그래도 공조장치는 여기 쪽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바람 세기 조절이라든지 온도 조작 등등. 물론 메뉴 조작 가능하지만 여기 밑에 온도 조작이랑 이거 바람 세기 이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저는 308을 재미있게 탔었으니까 408도 역시 재미가 있는데요. 스텔란티스 변경 이후로 이런 기어 노브 같은 좀 토글 방식의 그런 느낌. 항상 푸조 하면은 좀 핸드브레이크 방식의 그런 변속기였었잖아요. 이런 점도 많이 재미있고, 계기판은 이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서 볼 때는 작게 보이면서 GT에서는 3D 클러스터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알리르 등급이다 보니까 완전 입체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는 않네요. 물론 풀 LCD이긴 해요. 근데 확실한 점은 계기판이 GT에서는 크게 보였는데 알리르에서는 좀 작게 보인다?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GT에서는 연두색 스티치를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쪽 핸들 스티치를 보면은 이 실선이 그냥 검은색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간거리 조절할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높이는 거 이거 그냥 이거 올리시면 되거든요, 핸들 이거. 근데 이걸 이거 네모난 버튼 이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리르다 보니까 능동형 차선 유지 기능까지는 갖춰져 있지는 않네요. 그냥 진짜 반자율 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차간거리 조절만 있다는 것만도 어딥니까. 이것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 내리는 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래서 웬만한 장거리 운전할 때도 저는 이건 손색이 없다고 봐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려서 제가 가속 같은 건 잘 안 할 건데요, 저는 디젤도 조용히 탔었지만 푸조하면 또 디젤 빠질 수가 없죠. 이건 가솔린이라서 더 조용하긴 해요. 그런데 살짝 RPM 올렸을 때 약간의 으르릉 그 소리는 있어요.
이게 너무 민감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에요. 차를 많이 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느껴지긴 하죠. 전 거기 이제 푸조하면 거의 디젤만 탔었으니까. 좀 이럴 때 으르릉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근데 가속을 할 때 느낌 좀 말씀드리자면 나가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아무래도 차가 알고 보면은 좀 무거운 차체는 아니거든요. 뭐 육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뭔가 가벼워 보여요. 외관적으로 보면 토크의 힘이 약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대부분 토크하면 디젤이긴 한데 지금 가솔린도 그 나가는 발차감 등등 무난하다고 봅니다. 알리르 모델이 4390이었나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GT 등급이 4690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무려 300만원의 차이에요. 저는 솔직히 GT만 계속 타왔었으니까 알리르로 이거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불편하고 2등급에서는 좀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라면 차라리 GT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알리르보다는. 물론 알리르 같은 경우도 실속 있는 면에서는 좋죠. 차를 오래 안 끄신다든지 그냥 잠깐 마실용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알리르가 나을 수 있는데 저는 잠깐 간다 하더라도 이런 거 센터펫의 밑부분 터치식도 아니고 버튼식이니까 아날로그 버튼식 저는 알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프로페셔널 좋아한다 이런 거. 300만원을 더 줘서라도 GT 살 것 같고 왜냐면은 반자율주행인데 차선을 완전하게 중앙 유지까지 해주는 그런 것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알리르를 제가 나쁘게 보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알리르도 나름 실속이 있는 분들한테는 알리르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실내 같은 것도 GT 하면 좀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그 연두색 스티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선 하나만으로도 간지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은 정말 얌전해 보여요. 근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 뭐 막 밟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거 고성능 카도 아니잖아요. 사실 인테리어에 아까 308이랑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308에서도 이거 칭찬 드렸었는데 수납 공간 하나는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알리르 역시 이 가운데 여기는 무선 충전대 들어가고 꼭 무선 충전대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지금 제 스마트폰 이렇게 뒀잖아요. 무선 충전 안 한다면 스마트폰 이렇게 크게 여기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밑에는 시타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컵홀더 두 개인데 페트병 같은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페트병이 아니라 우리 생수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운동할 때 그런 사이즈 되는 거 둘 수 있고 이쪽에도 스마트폰 둘 수도 있어요. 이럴 때면 이렇게 세워서라도 아시겠지만 이쪽도 정말 상당히 깊습니다. 폭도 적당하면서 말이죠. 이 푸조라는 게 사실상 패밀리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여행 갈 때도 딱 좋은 그런 느낌이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 도어 쪽에도 수납함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전 푸조 타면 항상 이거 칭찬하고 싶어요. 수납 공간 하나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실속성이 너무 있거든요. 실용성도 크고. 비가 많이 내려서 이따 외관을 찍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좀 운전해오면서 푸조도 사실 시트가 편안하긴 한데 참고로 알리르에는 운전석 쪽은 전동식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조수석에는 그냥 수동 시트예요. 뭐니? 운전자에게만 좀 많이 배려한 셈이죠. 뭔 개소리야? 만약 GT였었다면은 가운데 여기 부분에도 알칸타라가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408 자체가 네이버에서는 보면 중형 SUV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세단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크로스오버는 아시잖아요. 볼보 V시리즈만 해도 SUV 같으면서 세단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폴스타 탈 때도 좀 느낌이 그랬었어요. 이게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지금 에코로 바꾸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주황색으로 변했는데요. 스포츠하니까 완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센터페시아도 보세요. 센터페시아 여기 부분에도 다 바뀌었습니다. 과거 푸조 508 그런 시승 때는 요소가 없었는데 308 나오면서 이제 푸조가 많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 요소 자체가 비가 오니까 땅도 좀 젖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풀 가속까지나 그냥 좀 살짝만 밟아보겠습니다. 야 이거 밟는다면 야 디젤 부럽지 않은 그런 순발력 토크에 좀 힘을 보여줄 수는 있겠네요. 만약 팍 밟았다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308에서는
GT라서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후추불인듯이 살짝. 근데 알리르에서는 그런 소리까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좀 재미를 주는 요소에서도 이게 GT랑 알리르랑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뭐 한 이제 40분 정도 운전해왔어요. 나름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이 시트 자체가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울렁하지도 않고 적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시트 역시 GT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게 GT에는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좀 알칸타라 비슷한 느낌의 그런 가운데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편안하긴 해요. 그래도 GT에 비하면 좀 그렇긴 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코너는 이거 돌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뭐 너무 무리하긴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좀 얌전 좀 그런 스타일 살짝 좀 억제를 해야죠 제가. 비 오니까 살짝 미끄러지긴 하는데 지금 코너 돌 때도 저는 그렇게 손색은 없었다고 봐요. 몸 착착 이렇게 고정은 잘 해줬는데 만약 여기서 속력을 더 냈어도 이게 잘 견뎌줬을 거예요. 연두색 스티치는 없어도 육각형 스티어링 디자인은 언제 봐도 진짜 귀엽고 재미있거든요. 저는 이거 푸조 시승할 때마다 평상시 그냥 동그란 핸들 잡는데도 육각형 모양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속감이 시원해요. 저는 너무 시원할 정도는 아니고 이게 패밀리 그래도 세단이니까 크로스오버니까 무난하게 가볍게 나가긴 하네요. 사실상 GT에서 설명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알리르는 제가 봐도 GT 탔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볼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주행해오면서 308을 시승했었으니까 이제 푸조가 과연 다른 모델들도 뭐 508이든 508, 뭐 308도 풀체인지 되면서 나오면 진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설명할 건 여기서 다 드려야겠네요. 거의 도착해가니까 외관 실내에서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408의 앞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은 그릴하고 라이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경우 대부분 GT 하면은 이런 모양이었었잖아요. 좀 사각형이면서 뭔가 다이아 그릴 형식 들어갔었는데 이제 알리르에도 이런 무늬가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로고도 신 로고로 해요. 308 이후로 이제 이렇게 408 역시 같이 변경됐죠. 라이트의 차이가 있는데 GT는 LED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가고 반면 알리르는 에코 LED 라이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라이트 부분에서도 이거 차이가 있는데 이건 GT 촬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이렇게 알리르인데도 불구하고 사자 이빨의 그런 이거 모양 송곳니가 들어가 있죠. 데일라이트 이건 사실 408의 메인 색상은 이렇게 하늘색 섞이면서 어두운 파란색 계열이라고 해야죠. 이 색상 마음에 들어요. 광고에서도 이랬었거든요. 이 그릴 자체도 이런 형상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리르 등급에도 앞모습은 송곳니까지 합쳐서 색상도 뭔가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이게 중형 세단 겸 SUV 크로스오버임에도 불구하고 앞모습 진짜 날카롭고 여성분들도 이제는 보게끔 배려를 했는지 그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색상까지 한몫하니까 앞모습이 마치 스포츠 세단 같아요. 이게 패밀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비가 또 내릴지 모르니까 지금 안 와서 다행이거든요. 옆모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408의 핵심은 바로 옆모습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 앞라인 보면 308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이거 뒤 이것 때문이죠. 쿠페형이라서 뒷라인 이렇게 내려온 거 여기까지 볼만 하거든요.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폴스타 2 아시죠? 폴스타 2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폴스타 물론 직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뒷라인 때문에 게다가 이게 크로스오버니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폴스타 2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는 색상이 오히려 더 매력 있는데 앞보다. 왜냐면 옆은 아무래도 차가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밝은 계통보다는 좀 야
좀 중후한 감은 있어요. 이 색상 때문인지 흰색이었다면 어떨지 모르는데 뭐 아주 은은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분위기가 매우 침착한 스타일이랄까요? 일단은 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 역시 보면은 5 스포크인데 좀 여기 은색 계통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그 날카로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실버 쪽 바라본다면요. 그렇지만 블랙이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좀 공격적이고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개방감이 있죠. 제가 GT에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게 완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살짝의 그 미를 줬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거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여기 이 부분에 역시 뭔가 좀 창 끝날의 공격적인 포인트를 강조했죠. 이 찝는 라인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공기역학적이고 좀 날렵한 이런 408의 알리르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뒤로 넘어가 봤는데요 가까이 가서 우선 보도록 하죠. 지금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점등이 됐고요 이렇게 가로 형태로 돼 있는데 그냥 직각으로 돼 있어요. 308 GT에서는 아시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살짝 좀 꺾이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이버네틱 하면서 로보틱스 같은 그런 눈을 보는 것 같죠. LED 라이트가 매력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어진 테일램프는 아닌데도 그 미를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보니까 람보르기니 우르스 보는 것 같아요. 슈퍼카 슈퍼 SUV 말이죠. 물론 이게 그건 아니지만 그 느낌은 있습니다. 뒷모습 보니까 귀여운 느낌보다는 진짜 뭔가 남성틱한 그런 느낌이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스포츠 SUV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쿠페이다 보니까 트렁크 열리는 방식이 좀 이렇게 열리는데 대부분 좀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습이 좀 완전 올라가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세단 겸에 쿠페가 살짝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GT에는 이게 전동식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알리르는 수동이고 이건 GT 나중에 시승해 봐야 알겠지만요 트렁크 공간이야 크로스오버는 아시잖아요. 높이도 그렇고 이 넓이도 엄청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혼자 차박하는데도 좋고 가족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른쪽 여기에는 그물망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 트렁크 공간이야 두말 할 곳 없죠 이 정도면. 근데 단점은 아시잖아요. 전동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힘줘서 닫아야 된다는 수동 트렁크의 단점이긴 하죠. 지금 이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갔어요. 운전석 시트가 시동 끄면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 공간이 이 정도 남는다면요 이게 시트로 앞으로 가면 더 넓을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시동 꺼서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간 거예요. 여기에도 살짝 뭐 수납할 공간은 이렇게 있네요. 이걸로 망으로 쳐놨습니다. 빠지지 않게끔 뭐 푸준 아시잖아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살짝 작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C타입이네요. A타입이 아니라 C타입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 공조기 조작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송풍구만 있고 뒷자리에 열선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뒤까지 가면 몰랐어도 마치 여기 위에 있는 라인 때문에 그런 건지 이쪽은 높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옆모습. 이 뒤로 가면은 만약 제 머리 거의 닿았을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난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다리 모양을 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예전에 탔었던 508이나 3008 그 느낌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도 화질이 더 좋아졌고 이게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이 뒤쪽에만 이 카메라가 있나 봐요. 여기 나머지는 없고 후진 넣어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이 양쪽 앞 분 안 그래도 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크게 화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더 좋은 점이 있다면 핸들을 돌리면은 살짝 지금 보셨죠 이렇게 카메라 각도가 아주 약간 틀어집니다. 이것으로 푸조 408 알리드 모델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복귀하고 나서 얼마 만에 영상 찍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408은 제가 봐도 SUV 같으면서도 세단 같고 크로스오버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GT 등급도 시승해 볼 거예요. 물론 GT에서는 제가 더 말이 많을 수도 있겠죠. GT를 좋아하니까요. 아니, 자꾸 GT 이러면 이거 알리르보다 GT를 오히려 홍보하게 되는 건데, 근데 알리르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에서도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다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아, 계속 장마이니까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복귀했으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햄맷이었습니다.